안녕하세요. HMM 누리호에 승선 중인 윤쿠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잭프루트를 시켰어요. 사이즈 엄청나게 큰 건데요. 제가 10kg를 시켰는데 이만한 게 오네요. 이거랑 작은 거 하나. 저 입에 있는 잭프루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면 더 맛있게 잘 익는다고 하네요. 저도 하면서 이게 맞나 싶어요. 들리는 말로는 이거를 양말에 넣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듯이 다시 갈아놓으면 나무에 매달린 줄 알고 익는다는데 저를 놀리려고 하는 건지 진짜인지 그건 신빙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 방법으로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큰 게 한 1달러 정도면 산다고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샀는데 35달러 정도 줬어요. 물가 차이 엄청나요. 한 5일 정도 후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 손이 좀 예쁘게 나오네. 안녕하세요. 오늘 꼭 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저번에 숙성시킨 두리안을 까야 됩니다. 아, 두리안이 아니라 잭프루트를 까야 되고요. 그래서 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잭프루트 친구 이렇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장갑도 끼고 이게 안에 엄청 끈적끈적하거든요. 일단은 오, 잘 익었다. 대박이다. 오, 아, 안에 심이 있네요. 우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가. 짜잔. 오, 단향 엄청 많이 난다. 진짜 이걸 한번 씹고 발라내봐. 원석이 먹어봐 지금 하나 먹어봐. 이거 시 없어. 맛있다. 어? 그때랑 진짜 다른데요? 개맛있지? 그때는 단맛이 아예 없었거든. 존맛탱인데?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맛있어요. 진짜 얼굴 나와. 썸네일. 이게 향이 두리안 향이랑 비슷한데 두리안이 원래 푹푹 으깨지는데 약간 얘는 탱글탱글한 식감이라가지고 두리안을 맛보기 전에 좀 여행 연습하기에 좋은 친구랄까요? 감당이 안 되는데 살짝? 이거 유튜브에 쓸 수 있을까요? 주구장창 까고 있는 거 나올 것 같아. 실제로 배에서 이러지 않습니다. 배에서는 저렇게 먹구나 싶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네요 한 분이 오셔서. 비비드한 컬러 보이시나요? 진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편집자님이랑 술 먹다가 매트블랙 이야기하면서 비비드한 매트블랙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매트블랙이 비비드하냐면서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비비드한 매트블랙. 원래 비비드할 수가 없나 매트블랙? 다 깠습니다. 쓰레기가 근데 겁잡을 수 없이 많이 나오네요. 집에서 꼭 해보세요. 재밌고 좋습니다. 이 정도 나왔어요. 큰 접시로 하나, 둘, 와, 진짜 셋. 많이 나와. 그럼 안녕. 고생했다. 안녕. 자, 오늘은 포어피크 탱크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손 들어줘야지. 안녕하세요. HMM 누리호 승선 중인 전원석입니다. 저 오늘 전황 가리지 탱크 인스펙션 하러 들어갈 건데요. 오전에 이미 팬을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보이시지 않겠지만 가스 디텍터도 차고 있고요. 가보자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실황사 훈이가 저희의 안전을 2분마다 체크해 줄 겁니다. 혹시 손상부가 있는지 물 새는데 있는지 아부노마라는 것을 점검해주면 되거든. 어, 훈아 이상 없어?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우리 배 세배워서 그냥 진짜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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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러다 이제 길을 잃으면 어쩌지? 난 항상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
보통 데미지가 많이 나는 데를 보면은 이런 모서리 부분 잘 봐야 돼. 모서리 부분. 이런 모서리 부분 용접이 겹치잖아. 그래서 말도 안 나와. 봐봐요. 이거 여기까지 해봤자 엉덩이 위에까지밖에 안 올라오는데 상체 어떻게 사람이 올라와? 아유 진짜. 와 훈아 보고 싶었어. 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이렇게 호우피크 탱크 점검을 마쳤습니다. 안녕 한 번만 해줘. 다음에 봐요. 안녕. 처참해진 사망과 원석이. 아, 두 시간 만에 한 달치 늙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다 줬다 나도. 다 줬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상철이가 머리 잘라주기로 했습니다. HM 누리호 승선 중인 미기사 상철이에요. 제 친구죠. 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 아 거울이 없구나 진짜. 어떻게 키지 이거? 이거 누른다. 예쁘게 잘라주세요. 네, 옆머리 뒷머리만 쳐주세요. 앞머리랑 뒷머리 절대 쳐주지 마시고. 시동이 안 걸려. 아 뻔한데? 대회는 미용실이 없어서 이렇게 서로서로 잘라준답니다. 6mm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팍팍 이럴대요. 왜요? 아 나 지금 거울 없어. 아 진짜 그러지 마. 아 진짜 그러지 마. 아, 아니 잘 돼. 꿈아 잘 돼. 꿈아. 아 불안하게 왜 그러지 자꾸? 진짜. 어 훈아. 아 왜? 왜 보자 없어 어떡해. 아니다 아니다. 망했니? 아닙니다. 야 너 대답이 많이 늦어. 아니 거울 있습니다. 거울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거 유튜브 각 잡지 말고 진짜. 야 혼나 뒤통수 어떻게 되나? 아 잠깐만 아까 너 의심 줬어. 아까 나 넌뜨린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 안 잘랐다니까 왜 자꾸 그래. 성철 따로 한번 보시죠. 이거 뜻대죠? 네 가봅시다. 다 다르게 온다. 오 잘 자르셨네. 어 괜찮네 이 집. 뒤가 보이나? 근데 6mm 너무 짧아요 근데. 아 괜찮아 또 자르기 귀찮으니까. 지금 머리에서 6mm 자른 거 아니야? 어 좋아 옆 뒷머리 깔끔해졌어요 깔끔. 아 고마워요. 별로 안 자른 거 같지만 꽤나 많이 잘랐다고요? 어. 안녕. 다들 음소거 했어. 머리 잘랐습니다. 안녕.